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우리가 이동복 선생님을 LA 한인사회에 한번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동복 선생님께서 1천만 이상 가족 위원회 공시 행사를 위해서 LA를 또 방문하셨습니다. 오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궁금해 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 사항이 많은데, 특히 우리 조국과 또 미주 사회 그리고 국제적인 여러 문제에서 한반도 문제가 항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생을 모시고 한반도 문제와 세계 정세를 간단히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내 이 미주 동포들이 항상 매일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아, 이거 도대체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궁금하고 걱정스럽고, 또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또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걱정이다 하는 사람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바로 그걸 질문해 주시는데 참 곤혹스럽고 그러면서도 참 당면한 현안의 아주 큰 문제죠.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왜 나오느냐? 사실은 대한민국의 향방에 대한 여러 가지 그이 불안감이 생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 벌써 몇 년입니까? 1900 에, 그, 이, 1997년에, 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이 좌파도 수중에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네. 우리가 지냈고, 그 뒤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보수 우파의 손으로 들어왔다고 그러지만은, 이 과거의 좌파 정부 때의 관성이 지속돼 가지고 계속 대한민국의 표류가 지속돼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탄핵 파동이라고 하는 헌정상 아주 그이 불행한 사태가 생기고 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만 2년이 지금 돼 가고 있죠. 네. 그이만 2년이 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향방은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좌경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죠. 이것이 이제 제일 큰 걱정인데 이 문제에 아울러서 또 하나의 경향은 사람들이 이것을 참 의식을 못하는데 현 정권이 가는 방향은 새로운 의미의 독재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번에 패스트트랙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공수처법하고 선거법하고 또한 가지를 지금 국회의 선진화법인가 거기에 의한 패스트트랙에 걸리는 국회의 결정을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독일이 말이죠. 그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 독일의 그 제2제국이 참 해체되고 독일의 와이마르 공화국이 있었죠. 왜 말고 와이마르 공화국이 있어가지고 소위 민주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헌법이라는 와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적으로는 와이마르 공화국이 아주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한다 그랬는데 바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독재 체제가 탄생을 했어요. 그 이제 그이 민주주의의 그 가장 큰 결함 중에 하나가 혼란인데 그 1차 대전 후에 여러 가지 그 1차 대전 후유의 그 혼란 중에서 와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혼란이 아주 극도로 심해집니다. 그 속에서 그 이제 와이마르 공화국 당시에는 독일에서 분리해 나간 오스트리아 사람인 그이 아돌프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 정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독일 정부에 끼어들어서 1932년 그 선거에서 제1당이 됩니다.
그때 이제 독일 의회에 제국 의회에 총의석이 508석인가 그런데 그중에 200몇 석을 차지해 가지고 과반수는 안 되지만은 제1당이 돼요. 제2당이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SA라는 이런 그 폭력 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이 아주 완전히 그이 정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폭력을 행사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로부터 독재 체제로 이행을 합니다. 그 1934년에 이제 히틀러가 그 수상이 되고 수상이 돼 가지고 아직도 의회에서는 과반수가 안 되는 그 의석을 가지고도 수권법이라는 법을 그 아주 테러적인 방법으로 통과시켜요. 그 수권법은 뭐냐면은 입법권을 행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동안 완전히 그 총리의 그 명령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이상한 사태가 나가지고 그 4년 동안에 이 나치당이라고 하는 국가사회주의 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그다음에 독재 체제를 확립해가지고 그 제3제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가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라든가 선거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독일에서 히틀러가 했던 방식을 지금 그대로 밟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민적 차원에서 견제의 어떤 기능이 발동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2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나치즘의 그 근사한 그런 어떤 그이그 독재 체제가 탄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이것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제일 걱정을 해야 될그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바로 이런 독재 체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정부의 모든 부처를 좌익 그이 세력으로 메우고 바꿔놓은 거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대법원도 이 8대 5인가 비율로 지금 좌파 좌경 그이 대법관이 우세해졌고 헌재도 지금 아마 5대 4인가 이래가지고 소위 그 좌파가 지금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기타 법무부 모든 정부 기관에 지금 이런 좌파 인사들이 지금 그 이제 주류로 포진을 해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정부를 이렇게 정부 기능을 장악하고 지금 사회는 경제를 지금 뒤틀고 있잖아요. 경제에서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 전반이 지금 거의 지금 괴멸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은 대기업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 말로는 대기업을 뭐 살리겠다 그러고 그 이제 이그 대통령이 요몇주 사이에는 뭐 삼성에도 가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문제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그 소위 그이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 사회의 하나의 그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기업가 정신이에요. 기업에 그래서 월급 받고 있는 그 직원들이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업가의 기업욕입니다. 저는 이것을 1982년부터 88년까지 삼성에 가서 한 6년 동안 기업 경영 그 수업을 했는데 1년 동안 이병철 회장의 고문으로 생활을 같이 했죠. 하면서 아, 이참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이 기업가의 이런 측면 때문에 가능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그 실험을 했어요. 실감을 했어요. 뭐 그중에 한두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그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 삼성의 전 임직원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걸 반대했어요. 삼성의 기질하고 맞지 않는다. 삼성의 문화하고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병철 회장이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의 반도체 전문서적 100권을 모아가지고 삼성이 소유하던 그이 성균관대학교 교수들을 시켜서 100권을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공판 한 15페이지 이내의
로 축약을 해가지고 아. 이 100권의 서적을 이 회장이 완전히 통독을 하더라고요. 통독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뭘 하느냐면은 일본 반도체 기업에서 이 정년 퇴직한 기술자들 한 명씩 그 초청을 해다가 용인 한옥에다가 묵히면서 이 회장이 묻고 싶은 질문을 다 끝낼 때까지 그 사람을 거기서 이 여러 가지 참 환대하면서 대접하고 보내고 보내고 몇 사람을 그렇게 하더니 아 됐다. 그러고는 그 삼성 사장단 회의를 열더라고요. 열어가지고 반도체 시작한다. 그러니까 뭐 삼성 그 이 전 그룹 임직원들이 아주 기함을 했어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그냥 밀고 나가더라고요. 네. 밀고 나가는데 삼성이 지금 오늘날이 반도체가 네. 삼성을 일으키고 네.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켰잖아요.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느냐.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그런 그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깨우쳤느냐 하면은 반도체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소위 비포 마켓으로 들어가야 살지 애프터 마켓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를 완전히 깨우치시더라고요. 네. 비포 마켓이라고 마케팅이라고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오리지널 테크놀로지, 네. 오리지널 테크놀로지 시장이에요. 그거를 기술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 미국의 뭐 이 몇 개 기업에서 그 이 메모리 기업 반도체 오리지널 네. 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네. 네. 시작해가지고 오늘의 삼성 그 네. 이제 반도체가 된 거예요. 우리 그 뒤에 대만 두마디만 뻗을게요. 네. 그 뒤에 현대라든지 이런 데서 반도체를 따라갔죠. 네. 근데 다 비포 마켓으로 진입하는 거를 못하고 애프터 마켓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짧은 라이프 사이클을 견디지 못하고 그 반도체로서 별로 그렇게 생명력을 찾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유독 삼성만이 아직까지도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굴지가 된 것이 그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의 기업가 정신, 기업욕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이병철 회장이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아주 그 내가 옆에 있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노 회장의 관심이 커요. 그러더니 여러 가지로 해보는데 기술을 얻지 못해. 그 이제 일본을 이제 이 회장이 일본에 강하잖아요. 네. 그 일본의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아르마르소를 통해 가지고 일본 자동차한테서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마침 아야코카 회장이 한국에 오고 싶으니까 그 이병철 회장이 초청을 해달라는 연락이 나한테 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회장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야코카 그 크라이슬러 회장을 한국으로 오게 했죠.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용인 한옥에 묵으면서 이틀 동안 이제 이 회장과 만나는데 뭐 이제 다른 이 원래 목적은 다른 걸로 왔는데 예, 이병철 회장이 그 이제 그 자동차 문제를 거론을 하고 하루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아야코카 회장이 그 출국을 하니까 다음날 회장이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문 삼성은 자동차 안 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 회장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자동차가 미국의 3대 메이커가 지금 미국 시장을 지금 그 이 네. 독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GM, 포드, 크라이슬러죠. 크라이슬러의 마켓쉐어가 17%다. 그 17%의 크라이슬러의 마켓쉐어는 크라이슬러의 독자적인 쉐어가 아니고 GM하고 포드가 보장해주는 마켓쉐어다. 왜냐? GM하고 포드가 앤티트러스트 로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크라이슬러를 한테 17%의 마켓쉐어를 보장하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기술은 우리가 갖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삼성은 그만둔다. 딱 끊더라고요. 네. 그게 1982년 2년 일이에요. 그러고 삼성은 이제 자동차 산업은 아예 그 돌이켜보지 않았는데 88년에 이 회장이 돌아가시니까 이건희 부회장이 회장이 되면서 이건희 회장이 그래 자동차가 광이에요. 네. 그러더니 자동차를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미쓰비시인가 어디 하고 해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그 저기 그 저 프랑스의 그 뭡니까 그 삼성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프랑스 회사하고 르노 르노하고 네, 해서 네. 그 이제 자동차를 시작했는데 역시 안 돼요. 네. 안 되니까 삼성이 그걸 포기했죠. 난 그 과정에서 이병철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기업인의 기업 의욕, 예. 기업가 정신 이것이 그 기업을 만드는구나. 사실 현대도 정주영 회장이 그런 네.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말이죠. 기업가는 죽이고 기업을 살리겠다. 그럼 기업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전체를 관료하는 데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분명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하는 것이 그 1940년대 5년 후에 북한에서 공산화가 진행되던 과정에 일어났던 일을 판박이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소련이 들어와서 북한을 공산화하는데 그 소련이 시켜서 했지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북한은 아직 산업화가 안 됐으니까 기업가하고 노동자 관계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농촌에서 혁명을 먼저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주들하고 이 저 농사 짓는 사람들을 이간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걸 위해서 한 게 소위 그 이 토지 국유화예요. 네. 토지 국유화하면서 그 이제 이 그 이제 농민들한테 여러 대를 두고 그 이 수탈하던 그 이 저 지주 계급에 네. 복수해라 그랬는데 네. 이 대한민국이란 유교 사회에서는 그게 잘 안 돼. 왜냐하면 여러 대를 거쳐서 네. 모시고 있던 상전을 그렇게 욕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지주들한테서 땅을 몰수하고 지주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다 이주시키니까 그 몰락한 지주들이 이주한 지역에서는 그 농민들이 그 지주하고는 이런 그렇죠.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지주 그야말로 그 이제 타도 운동을 해가지고 그 북한의 지금 그 이 사회를 꾸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그 기업 정책을 보면은 노동자들한테 기업가를 적대시해가지고 하는 그래가지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 권력 그 쟁취의 하나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지금 정책을 지금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노동자들이 지금 지배하는 그런 지금 거의 형편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진전되면은 기업가만 망하는 게 아니죠. 기업가가 망하면은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지금 요전에 그 대통령이 기업을 방문해서 반도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국유화 하겠다는 거죠. 국유화 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국유화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공무원이 해가지고 직접 해가지고 성공한 경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 아주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원인이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그 아주 그 현안의 야. 난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우리 다급해진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신문 보도에서 북한이 최근에 다시 네, 그 네.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이것이 이제 그 트럼프 김정은 회담 그다음에 푸틴 김정은 회담 네. 이후에 이제 지금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는 국방부를 비롯해서 미사일을 그냥 발사체라는 아주 신조 한국은 그 신조라는 걸 잘 만들었네요. 네, 네. 발사체라고 해서 네. 총알도 발사체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발사체는 프로젝타일을 직역을 한 거죠. 네. 그 이제 그런데 왜 발사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큰 현안 중에 하나가 핵 문제죠. 네. 핵 문제인데 핵 문제가 지난 80, 90년부터 지금 몇 년 동안입니까? 30년 동안 우리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핵 문제는 작년의 핵 문제하고 좀 달라졌어요. 아. 그동안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그 이제 정상 외교가 지금 쭉 진행되었잖아요. 그 미북 그뭐 한미 간엔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뭐그 이제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그이 중북 정상회담, 이런 여러 정상 이름 여러 그 갈래의 정상 외교를 통해 가지고 핵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 글쎄 노력이라고 할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전개되어 왔는데, 근데 핵 문제가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재작년까지는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즉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차원에서 핵 문제가 이 현안의 문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작년 초부터 북한이 핵을 이미 개발해서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아리까리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보게 되는 시점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핵이라는 것은 핵을 갖지 않은 상태의 핵 문제와 핵을 갖게 된 이후의 핵 문제 간에는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가 나와요. 핵 문제를 갖기 이전에는 소위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핵화의 차원에서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저뭐 소위 NPT 체제의 근본 그 핵심이죠. NPT라는 게 소위 Non-Proliferation Regime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지금 공인 비공인 핵 보유국가 8개 외의 다른 비핵 보유국가들한테는 핵무기가 이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NPT 체제의 1차적인 명제입니다. 그 2차적인 명제는 그다음에 이제 핵 보유국가들이 핵을 통제해가지고 그 이제 이 제한하고 그다음에 삭감하고 그다음에 핵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숙제를 또 던지고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장 그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핵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무슨 제재 수단도 나오고 뭐 협상이 아니라 그 이제 IAEA가 관계돼 가지고 사찰 그 문제죠. 사찰 문제가 나오고 그러죠. 근데 핵을 갖게 되면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핵을 가지고 있어서 핵 보유국가가 되면은 핵 보유국가 간의 핵 문제는 이제는 비핵화하고는 달리 NPT 차원보다는 그 차원을 달리해가지고 소위 동결보다도 핵 동결과 소위 그핵 감축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 현실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소위 매드의 문제가 나와요. 매드라고 하는 것은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 파괴라고 그래가지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 사이의 핵 문제는 이제는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핵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을 사용하면은 그 핵을 사용한 데 대한 보복의 방법은 역시 핵으로 보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핵을 능가할 파괴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을 사용하면은 반드시 핵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가 보복으로 핵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소위 상호 확증 파괴의 아주 그 아포칼립스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핵 보유국 간에 핵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 이제 미국이 1945년에 핵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그다음에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가 따라가가지고 그 이제 그 5개의 공식화된 핵보유국이 생겼고, 거기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가세가 돼가지고 8개 나라가 됐는데, 그 8개 나라로 확산되니까 이게 그 최고로 많을 때는 전 세계 13만 개의 핵탄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공포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1차적으로 제한협정, 그 New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가 생겼고, 이것이 1985년에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핵 감축 협상,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네. 있죠. 그 과정에서 핵이 많이 감축이 됐어요. 네. 그 13만 발이었던 것이 지금은 전부 합해서 3만 발이 안 되죠. 아. 지금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한 6천 내지 7천 발씩 가지고 있고 영국, 독일, 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한 100발 내씩 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한 80발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비공식적인 주장에 의하면은 북한이 어떤 주장에 의하면은 60발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라는 네. 주장도 있지만은 북한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핵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 현실적인 문제는 이건 사용할 수 없는 일종의 Doomsday Weapon이다. 저주받은 무기다. 그래서 사실은 가지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명제가 네.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핵을 갖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절박성보다는 훨씬 절박성이 떨어지죠.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사용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성격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다만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 생산해서 실전화하고 있느냐 안 않느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재작년부터 미국의 대북 그 북핵 정책이 변화하죠. 어떻게 변화하느냐면은 아 이게 비핵화 여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 여부와 아울러서 가지고 있다면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확인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그 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작년 초부터 재작년부터 소위 밀리터리 옵션 얘기가 나왔죠. 밀리터리 옵션. 그래서 밀리터리 옵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준비가 상당히 진행됐어요. 작년, 재작년 말 작년 초에 걸쳐서는 그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군사 옵션을 사용한다는 가능성이 많아졌죠. 네. 그런데 북한이 참 공교롭게 또 남쪽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해서 북한하고 남한 간에 대한민국 사이에 어떤 그런 어떤 그 이 어떤 그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남북한이 상조해서 그 미국을 일종의 공동으로 상대하는 그런 어떤 페이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정상 외교가 시작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4.27 선언이 나왔죠. 네. 남북 간에 그 다음에 이제 4.27 선언에 이어서 미북 정상 회담이 6월 12일 날 그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그 뒤에는 이제 그 이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가 뭐 무엇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이행 문제를 가지고 밀당이 쭉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9월 달에 이제 그 이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9.19 군사분쟁 합의와 올라서 평양 선언이라는 걸 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숙제는 이제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가 아주 세계적인 현안이 됐죠. 예. 그 금년까지 넘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2월 27일 날 하노이 회담이 예. 성사가 됐는데 하노이 회담이 결국은 이 알맹이가 없는 회담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뭐 시야비야가 예.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하노이 회담은 결렬이 아니에요. 결렬이 아니고 트럼프가 하고자 했던 걸 하고 끝난 회담이에요. 그건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트럼프가 2월 6일 날 있었던 그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스피치에 보면은 네, 네. 그 미북 정상회담 얘기가 한 다섯 줄 정도 언급이 됩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그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이 미사일 발사는 더 없고, 아 핵실험은 더 없고, 그다음에 인질이 돌아왔고, 그다음에 지난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도 없었고,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이
자기와 김정일 사이의 관계는 네. 양호하다. 그리고 2월 27일 8일 날 또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난 그걸 보고 아, 이 트럼프 영감이 하노이 가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 그 글을 썼는데 제가 말한 생각한 대로 됐어요. 하노이 회담은 어떻게 됐냐. 트럼프가 앉아서 앉자마자 그동안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실험도 없었고 미사일 발사도 없었고 인질도 돌려보냈고 고맙다.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공동 노력을 하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화답한다고 한 게 있어요. 그 전에 쭉 보면은 트럼프도 하노이 가기 전에 요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가령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뭘 요구할 것이냐 한데 대한 굉장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종전선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나중에 보니까 준비한 비밀 카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그 과잉 행동을 했어요. 반대급부를 크게 내놨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그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풀어달라 그랬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그 대북 제재 이 해제라는 것이 이제 미국 혼자 힘을 드는 그렇죠. 게 아니에요. 유엔 결의가 있는데. 유엔 결의가 있고 국제 사회에 어떤 그 분위기가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물으니까 오히려 트럼프는 무릎을 쳤어요. 잘 됐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냐? 사실 내가 당신한테 요구할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서면을 내놨어요. 뭐냐? 그 서면에는 소위 그 FFVD, Final 그 이제 이 뭡니까 그 이제 Fully Verified Dismantlement 그 이제 그걸 위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ICBM을 신고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놔라는 걸 톡 던져놓고 자 우리가 뭐 더 얘기해봐야 얘기가 더 진행 여기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오늘은 그만하자고 일어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고자 한 걸 다 했어요. 다 했고 그것으로서 트럼프는 뭘 생각했느냐. 이 친구는 내년 선거가 지금 아주 그 이제 초미의 관심사니까 내년 선거 때까지 이 상황을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선거에서 봐라. 그 한국에서 오바마가 있었으면 전쟁이 났을 텐데 전혀 안 일어나겠고 그다음에 미사일 그 발사도 못 하겠고 핵실험도 못 하겠고 인질도 돌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것으로 내가 평화를 일으켰다 하는 걸 가지고 유권자한테 불화를 치려고 지금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하노이에서 일어날 때는 그 상태를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숙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숙제를 해결하는 트럼프의 카드는 뭐냐. 김정은이 칭찬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잘한다 말이야. 달래는 거 뭐냐. 그 김정은이 잘한다. 그리고 나하고 김정은이하고 사이가 좋다 하는 걸로 휘각을 쳐가지고 김정은이가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봉합을 해놓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큰일이 났죠.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챙긴 게 없단 말이야. 저 이 줄 것도 뭐 준 게 아니지만은 뭐 준 것만 준 것일 뿐 챙긴 게 없는 상태로 하나 회담이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김정은이가 그 이 저 돌아갈 때도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평양에 돌아갔고 돌아가서 결국 그 지금 그 당시에 그 관계했던 다섯 명을 총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영철이는 지금 숙청이 됐고, 뭐 이제 확실히 숙청된 겁니까? 확실히 숙청됐죠. 그 저기 통전부장 그 파야가 됐고, 명목상의 그 이 국가 저 이 그 국가위원회 부위원장 타이틀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만은 공개석상에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런 방 그 사람들의 특유한 방식이 이제 그런 숙청의 방식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는 북한한테 돌아간 게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어려운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어려운 상황이냐. 북한이 지금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는데 계속 김정은이가
비용을 쓴단 말이에요. 네. 비용이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네. 특히 작년 초부터 미국 그 회담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 지출을 했어요. 네. 경제가 지금 파탄이 나는 거죠. 경제가 파탄이 나려면은 뭔가 이것을 그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네. 돌파구를 찾으려면은 결국은 미국을 달래 가지고 남쪽을 통해 가지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열어야 되는데 남쪽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파이프라인에 뭔가 물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는 자꾸 보내지만은 미국이 걸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걸리고 있으니까 미국을 어떻게든지 자극해서 최소한도 정상 외교는 그 재개하고 이래야 되겠으니까 지금 뭐 이 그 푸틴도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한테 소위 그 이제 미소 또는 공갈 외교를 지금 시작을 다시 재개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도 예상을 하고 있겠죠. 뭘 예상하고 있느냐면은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미국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고 또 이제 남쪽의 문재인 정권을 그 이제 말하자면은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어떻게 그 이 대화라고 하는 형식을 재개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으니까 지금 뭘 합니까? 그 저 뭐 제한된 그 이제 유도탄 사격도 시작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갈 겁니다. 갈 건데 북한이 현실적으로 고민이 큰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이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데다가 미국이 끊임없이 북한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뭘 평가하느냐? 북한이 진짜 오퍼레셔널한 그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느냐? 또 그걸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용할 실제로 가지고 있고 사용할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내가 보기엔 미국은 뭐 불가피하게 군사 옵션으로 돌아갈 겁니다. 예, 이스라엘이 뭐 시리아 치듯이 그 말이죠. 군사 옵션으로 네.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네. 그 판단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도중이라는 것을 북한도 지금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 미국을 겁을 주는 행동을 하는데 그 선에는 미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 옵션을 발동시킬 필요를 느끼지 직전의 상태까지밖에는 북한한테 어떤 그 수단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거를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 조절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런 상태가 앞으로 상당히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 하나의 변수, 유일한 변수는 남한의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뭘 생각을 하냐면은 핵 문제 해결 자체의 주역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에. 네, 네. 그런데 핵 문제 해결의 어떤 무슨 중재자인지 네. 뭐 그 역할을 빙자해가지고 남한 사회를 이 진북화하는데 이용하려고 지금 아주 그 골몰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이용을 해서 그 이제 자꾸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그동안에 내가 보기에는 북한의 파국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북한이 금년 아마 하반기 6달 동안이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1년 동안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식량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이미 아사자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니까 게다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한테 굉장히 어려운 네, 그 입장에 있거든요. 그 입장에서 삐끗했다가는 그 문제가 생기니까 북한을 도와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제일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북한이죠. 네. 북한이고 그 북한이 곤경에 처하는 상황을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그대로 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또 이상한 정책을 그 이 또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미 관계가 더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고 한미 동맹에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파국이 도래할 가능성이 지금 아주 굉장히 성숙되고 있죠. 네. 그중에 아주 결정적인 지금 그로 나와있는 상황이 지금 한국과 미국이 각각 별개의 군사훈련하고 있잖아요. 뭐 한국은 군사훈련하는 것도 없지만은 미국은 과거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하던 내용의 군사훈련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건 북한에 대한 어떤 게 위협의 한 네. 방편으로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는 소위 안보 군사 정보 협력의 그 이 통로가 거의 아주, 지금 네. 거의 마비가 크셨죠. 되고 있으니까. 네, 네. 이게 이제 큰 문제다. 네. 이런 상황을 네.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 미주 동포들이 네. 내년 또 국내에서 이제 총선이 아주 중요한 네. 총선이 있는데 미국도 네. 이제 대선이고 네. 이럴 때 이제 또 뭐 여러 곳에서도 걱정하는 소리가 나와요. 미국에서 그 대선도 또 한국의 총선 두고 예, 미국에 있는 친북 세력들이 예. 더 이게 이러는데 이럴 때 우리 미주 동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거의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요 상황에 많은 그 변수뿐만 아니라 혼선이 생기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파행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비판하는 굉장한 국민 여론이 지금 이 들끓고 있죠. 네. 근데 이 국민 여론이 4분 5일이 돼 있어요. 4분 5일이 돼 있는 가운데 그동안 그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좀 등한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소위 태극기를 들고 매주 토요일 날 거리를 나오는 그 상당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상실하는 그런 이제 이 결과가 됐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특히 이제 이 패스트트랙 문제가 네. 생기고 나서 정말 그 나경원 대표의 원내 연설 발언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네. 명연설이었어요. 네. 그것이 하나의 그 이제 그 이 전환점이 돼가지고 그 또 자유한국당이 이 소위 장외투쟁을 시작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헌정사회를 통해서 보면은 1950년대, 60년대 자유당 때나 그 뒤에 이제 사실 군사정권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 구조 속에서 야당이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던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야당이 의석이 없었어요. 네. 의석이. 그 지금은 사실은 그 이 저 이 자유한국당에 의석이 많이 있죠. 네. 111석이니까 뭐 상당히 그 이제 의석이 많이 있는데 그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 야당은 여당이 이런 어떤 그 독주를 나갈 때는 당연히 장외로 나갔어요. 장외로 나가서 국민들과 손을 잡고 그 어떤 그 이 정부를 견제하는 거대한 그 이 정치적 물결을 일으켜서 결국 그것이 3.15를 거쳐서 4.19로 갔고 그다음에 그 5.16 군사 이 혁명 이후에도 나중에 87년 체제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그 이 추진 체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이 간단해도 그동안에 장외 투쟁을 아주 외면해 왔어요. 그러다 이 나경원 대표의 그 국회 발언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해서 지금 장외투쟁으로 나왔죠. 이 장외투쟁으로 나옴으로 해서 이 그동안에 장외를 지키던 그 반정부 정부 비판 이 국민들과 자유한국당 간의 유대가 지금 네.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역량이 하나로 지금 모이기 네. 시작했다는 것이죠. 뭐 아직도 좀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있지만은 아마 이건 대세일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 해외 특히 그 미주 지역의 교민사회도 우선 이 지금 그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사회주의화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좀 인식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견제하고 저항하고 저지하는 투쟁을 하는데
모든 다른 문제는 그 이 제켜놓고 하나로 그 이 합치는 노력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네. 앞으로 무슨 그 계기가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네. 가령 그 이 서울에서 그 이 이러한 그 장외 집회의 아주 결정적인 집회의 날이 언제가 올 겁니다. 네. 가령 그것이 그 이 어떤 특정 일을 골라서 가령 무슨 6.25를 그 기해서 그러든지 8.15를 기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제헌절 날을 기해서든지 어느 날을 기해서 할 때 미주 지역에서도 그 그동안에 다양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던 민주주의 세력이 하나로 저 결집을 해서 한 목소리로 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하면은 한국에서의 어떤 정치적 변화를 결정적으로 촉진하는 하나의 그 촉진제가 될 것이다. 네, 오늘 선생님 정말 우리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좀 상당히 정곡을 찌르셨고 또 우리 민주 동포들에게 주시는 조언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시간 또 귀중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